오는 7월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이를 감독하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경찰과 자치단체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충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드디어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남기현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들은 이시종 지사에게 공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학계, 법조계, 전직 경찰과 공무원 등에서 위촉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여성 청소년과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업무 등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1국 2과 5개 팀이 신설되고 도청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 25명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우리 모두 더 많이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충북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도와 경찰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를 보완하고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가경찰이 해오던 업무가 지방자치 영역으로 넘어오는 만큼 시행 이후에도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앞서 자치경찰 조례안 문구를 두고 한 차례 힘겨루기를 한 충북도와 충북경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요구한 자치경찰 조례안 제의를 철회하면서 조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다시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출범식 이후 열린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회 사무국장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웅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위원 7명의 내부 협의로 사무국장으로 선출됐는데 충북도 공무원과 체육회 사무처장을 두 차례 지낸 그의 경력으로 볼 때 법조인과 전직 경찰 간부, 관련 학과 교수 등 다른 위원들과 비교해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지역 치안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공정하고 정치 중립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사심없고 공정하고 정책 중립과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 관계 속에서 지방 분권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은 그런 결과들이 잘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자치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